러브의 시간을 되돌리다. 리스토어 5스텝 마스크팩. 이도 마스크. 피부의 시간을 되돌리다. 리스토어 5스텝 마스크팩. 이도 마스크. 동력바람입니다. 여기는 군산에 있는 진포 해양 테마공원에 왔어요. 아, 저쪽이네. 저쪽. 저 비행기랑 막 있잖아. 군산 내항 역사 문화 공간. 군산 내항 역사 문화 공간. 군사 시설 같은 거.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은 군산 내항 뜬다리 부장교 군산 내항 호환시설 군산 내항 철도 군산구 제1사료주식회사 공장 군산 경기화학 약품상사 저장 탱크를 이룬다.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한다. 첫째, 대한제국의 개항 역사를 알 수 있는 구 군 군산 세관보관. 둘째, 일제강점기에 행해진 수탈의 역사와 증명하는 군산 내항 철도와 군산 내항 뜬다리 부두 부장교. 셋째, 광복 이후 대한민국 산업화를 볼 수 있는 군산구 제2사료주식회사 공장 군산 경기화학약품상사 저장 탱크 등이다.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은 근대 향만의 역사 근대 산업화 시기 어업과 생활사 등을 대한민국 항만에서 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다. 포토존. 이쪽 가서 포토존. 서해랑길. 와, 구름 이쁘다. 근대 역사 유산. 해양 테마 공원 군산항 뜬다리 부장교 2호. 여기가 군산항 뜬다리 부장교 2호에 해당됩니다. 2호. 이곳이 여기 한번 서 보세요. 아니면 저 좀 잡아줘. 그래요? 출입금지 했어요? 와, 갯벌. 많은 배가 있네요.
이렇게 이 부장교 군산항 뜬다리의 역사. 뜬다리는 조수 간만의 차가 큰 서해안의 특징을 살려 물에 뜰 수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정박시설을 건설한 다음 부두에서 정박시설까지 다리를 만들어 밀물과 썰물이 상하로 움직이도록 한 선착장 시설물이다. 일제가 전라도 곡창지역에서 수탈한 쌀을 일본으로 송출하기 위하여 뜬다리를 제3차 축항공사기간 1926년에서 1933년에 제3기를 설치하여 3000톱급 기선 3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후 3기기 추가되어 총 6기기가 사용되었다. 현재는 3기하 정도만 남았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와, 구름이 깃발과 함께 너무 멋집니다. 갈매기 소리. 세 척만 남았다고 하네요. 6.25 참전 평화기. 유엔 태극기 6.25 참전국들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프랑스, 필리핀, 터키, 태국, 그리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콜롬비아, 남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스웨덴, 인도,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등이 참전을 했고요. 대한민국의 참전 인원은 약 100여만 명. 총 인구의 5,180만 명. 이렇게 참전국들의 깃발이 달려 있습니다. 군산항아 갈매기야 이놈이 진포해양탑 테마파크공원 열린 관광지 군산에서 시간여행마을 2001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상을 받았네요. 와, 이제 불이 켜지니까 멋집니다. 이 탱크 탱크 있네. 우리 어릴 때 탱크 많이 지나갔는데. 탱크. 와, 많은 배들이. 이렇게 중간에 그네들도 있고요. 탱크. 이렇게 참전국들의 배와 탱크들이 있습니다. 예쁜 꽃도 있고 탱크. 와, 탱크 너무 귀엽다. 해병대 탱크. 해병대 탱크. 이쁘다. 비행.
우리 아이들 자전거 타네요. 548 아, 장보고 배웠죠, 학경 시절 장보고. 신라의 장수, 당나라에서 장교가 된 장보고는 고국에 돌아와 흥덕항으로부터 청해진 대사로 임명됐다. 최문수 고려 후기 합통도감을 설치하여 각종 학위를 제조한 발명가. 아, 최문선 화학무기를. 오, 훌륭하신 분이네. 어휴. 우리 이수신 장군, 이수신 장군, 우리 역사에 가장 훌륭한 분으로 남았죠.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웅으로 인정받고 있는 조선 중기 명장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7년간 27전 27승이라는 기록적인 전과를 올렸다. 사전포회전, 한산도 대첩, 부산포회전과 12척 전남을 이끌고 외선 배 33척을 맞아 승리한 명랑대첩, 퇴각하려던 일본군을 적선에 맹공을 가하여 승리한 노량해전 등이 있다. 그가 죽은 뒤 충무공의 호칭을 받았으며 1963년 영의정으로 추대되었다. 아, 이순신이가 영의정으로 추대됐어? 어, 그가 전쟁 중에 쓴 난중일기는 국보 제76호로 지정되었다. 이순신은 한산도 있어야지. 한산도도 있지. 어디 이순신 뒤에 써봐. 어, 멋지네. 그네. 군사랑 지나왔잖아. 백과동 소리. 아까 지나왔잖아.
물이 빠진 거지. 맨물. 와, 그럼 엄청 크네. 부장교 1호, 바깥에 2호. 여기 보이는 곳은 이제 보다시피 주차장이고요. 소형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대형 주차장 쪽이 또 있고요.
전기차 그거 전기차 충전하는 곳인가?